안녕하세요. 테트리스 1타 강사 찬이입니다. 폴란드 테트리스나 JS 트레이스를 하다가 테트리오를 하면 블럭이 많이 미끄러워서 당황한 적 있죠. 오늘은 테트리오 감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et's get it! 첫 번째, 그냥 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테트리오의 다스는 다른 테트리스의 다스와 ARR을 더한 값으로 하고 ARR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다스 100에 ARR 1을 사용한다? 그러면 테트리오에서 다스 100을 ARR 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냐? 이 사진은 테트리오 공식 홈페이지 FAQ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트리오의 다스와 ARR은 프레임 단위로 구현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다른 여타 게임들은 MS로 구현되기 때문에 버그가 있고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그래프가 JS 트리스인데 다스가 끝난 후 ARR을 시작하기 전에 2프레임의 대기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다스를 100으로 설정했어도 정확히 100MS가 아닌 거예요. 한 번에 ARR이 씹히기 때문에 그 값을 다스에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스와 ARR을 설정했어도 블럭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밑에 보시면 Cancel DAS when changing direction 항목 보이시죠? 그거 체크해주세요. 해외 포럼을 이잡듯이 뒤져보니까 다른 게임들은 블럭의 방향을 변경했을 때 적용 중이던 다스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테트리오는 기본 설정이 방향을 변경해도 다스가 충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게 블럭을 양쪽 벽에 꼬라박은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향 변경 시 다스 취소 항목을 체크하면 다른 테트리스와 동일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JS 트리스에서 다스 80에 ARR 0을 사용하고 있고 테트리오는 현 시점 다스 93에 ARR 0입니다. 지금 감도를 계속 깎는 중이라 아마 80 근처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만약 내가 ARR 0을 사용한다? 그러면 저처럼 다스만 조금씩 변경하면서 감도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종료!